레디 투. 연결해 가지고 상황이 어떤가 봐볼게요. 네. 뚜껑을 열어봤나요? 네. 뚜껑이 거꾸로 꽂아져 있네. 원래 이쪽 게 이쪽인데 열어가지고 뭐 해보셨어요? 유튜브에서 조금만 따라 해봤는데. 그러니까 어떤 거? 그램 한번 닦아보고. 램 닦아보고요. 또 그밖에 안 했어요. 그밖에 안 했다고요? 네. 일단 뚜껑이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뚜껑부터 해결합시다. 팬 소리 요란하게 나오고, 화면 나오는 것 같은데? 화면 나오는데? 이러다 꺼지고 그러는데. 예. 네. 아, 아까 꺼질 때 화면도 안 나왔어요? 아까 화면 나왔어요. 아, 화면은 나왔고 꺼졌다는 거죠? 네.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켜져 있고, 아까 화면 나왔을 때이 화면에서 멈췄어요? 아니면 그 다음 계기까지 갔어요? 그러니까 평소대로 그 윈도우 화면 뜨고 비밀번호까지 입력했는데. 일단 이건 시무스 클리어 했다는 거니까 본인이 건전지 빼봤나 봐요? 네, 건넨 거 없어요. 그래? 네. 건전지 뺐을 때나 이런 메시지 나오는 건데. 네, 또 여기서 기본 값으로 해봅시다. 네. 여기까지 떴었어요? 네. 이거 비밀번호 쳤다가 몇 초도 안 돼서. 지금 몇초 지났는데? 그러게. 지금 자꾸 마우스도 잘 떨어지던데. 움직이고. 갑자기 잘 되고 있는 거예요, 지금? 그런 것 같은데요. 일단 인터넷까지 떴고. 네. 아니, 혹시 막 이런 선이 막 고장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? 그럴 수도 있죠. 근데 윈도우즈 뜬 다음에 그렇다 그러면 계속 매번 윈도우즈 뜨고 재부팅되고, 윈도우즈 뜨고 재부팅되고 그랬어요? 아니면 다른 화면에서도 재부팅됐어요? 그 윈도우 뜨고 나갈 때도 있고, 아니면은 계속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그럴 때도 있고.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잘 됐거든요. 네. 어, 저 혼자 갑자기 종료 중이 떠버리면? 이렇게 계속 이게 뭐요? 반복되더라고. 그러니까 종료 중이 지금 저 혼자 나와버린 거예요? 네, 계속 이렇게 됐었어요. 그럼 파워 스위치도 의심해 봐야 되는데? 컴퓨터가 지금 이상하네요? 꺼졌다 켜졌다 계속 반복하네? 아까도 이랬어요? 네네. 아까도 이랬어요. 요 펜은 일부러 다 꺼놓은 거예요? 네네. 펜 끄는 거 따로 없는데? 뒤에 그 여기 선을 선이 있어. 뺐어요? 네. 일단 컴퓨터가 지금 증상 나오는 거죠? 윈도우즈 뜨고 저 혼자 종료 중 나오더니 꺼져버리고 꺼졌다 켜졌다 반복하고 있어요. 이 상태에서 전원 선 내가 한번 빼볼게요. 전원 케이블. 이번엔 정상적으로 떴어요 지금. 그죠? 네. 지금 앞에 전원이랑 파워 스위치, 아니, 전원이랑 리셋 스위치들 선을 빼버린 거예요, 지금. 네. 잘 되죠? 네. 안 꺼지죠, 지금? 네. 1분만 더 있어 봅시다. 1분 더 있어가지고 해결이 된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파워 버튼, 또 앞에 버튼이 지금 뭔가 접촉이 안 좋은 걸수 있어요. 그래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아까 얘기한 그 증상이 생기는 걸 수도 있어요. 파워 스위치를 꽂자마자 바로 종료 중 떴어요. 지금 또 이제 저 혼자 켜졌고 네네. 꺼졌었는데. 네. 그럼 파워 스위치 문제가 이제 거의 99% 확실한 것 같아요. 리셋을 파워로 만들었으니까 리셋 스위치 딱 누르면 켜지고, 아까는 켜졌다 꺼졌다 하다가 켜졌잖아요. 지금 현재는 그 증상도 없어졌어요. 네. 한 번에 탁 켜졌어요. 안 꺼지죠? 네. 잘 켜죠?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네. 리셋 꽂아도 멀쩡하죠? 네. 아무 문제 없이 잘 켜져 있고, 그 다음에 파워 스위치. 파워 스위치 꽂았더니 바로 또 저화면 나와버렸어요. 그 다음에
지금 꽂자마자 바로 떠버렸어요. 네, 파워 스위치 고장인 거고, 이거는 리셋을 하고, 너무 간단하게 해결이 돼서 어이없죠? 그렇게. 이런 간단한 걸 또 어렵게 하는 것도 어이없는 거니까. 리셋 스위치로 해놨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켜면은 켜지고, 가셔가지고, 혹시라도 또 안 되거나 뭐 이상하게 굴거나 얘가 못 살게 굴면 전화하세요. 알겠습니다.